송구하옵니다. 절대로 따를 수 없사옵니다. 학사 승진! 황제 명이여, 따르시오. 어서 학사 승진! 대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폐하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폐하의 뜻을 밝히셨사옵니다. 신하들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옵니다. 폐하, 한림학사 승진만 남고 모두 나가보시오. 예, 폐하. 아니, 이게 대체 웬 날벼락이란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힘겹게 조정을 지키면서 전란을 이겨낸 신하들한테 그 상을 내려주지 못할 만정. 어찌 선전포고를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이오. 하하, 참. 말해보시오. 어찌하여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요? 이 고려를 강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이요. 다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며. 헌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이 어찌하여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요? 폐하의 뜻에는 찬동하옵니다. 하루빨리 강성한 고려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에도 찬동하고, 호적들의 권력을 혁파하여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방법에도 찬동하옵니다. 허나 지금은 때가 아니옵니다.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옵니다. 그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옵소서. 야,